안녕하세요, 히즈입니다.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 할로윈 챌린지를 통해 이 좀비 스킨들을 열었죠. 아로하나 뭐 좀비 스킨이랑 그리고 파이크. 그래서 오늘 이 랩터, 좀비 랩터를 늪지대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렇다면 좀비 랩터 바로 한번 키워보도록 합시다. Let's go. 야, 근데 제가 이번에 늪지대에서 플레이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야, 근데 오와! 이 늪지대 비보스 랩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개부터 잡아먹자. 냠냠냠냠냠. 개를 물어 제깁시다. 야, 개 센데? 아! 어! 아! 오 마이 갓. 야, 뭐 이렇게 세요? 아니 오늘 이거 키울 수 있나 이래서? 나는 그럼 뭘 잡아먹고 커야 되나 그러면? 유버인가요? 우버? 우버? 우버라는 물고기인데 얘도 비슷한 비보스과인 것 같아요. 아, 데미지가 많이 세구나. 까불면 안 되겠어요. 우리 좀비 랩터 다 씹어먹힌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저는 좀비이기 때문에 죽어도 계속 부활합니다. 어, 얘는 좀 잡아먹을만 하겠다. 아이고, 새끼인가 보네. 일로와, 일로와. 아이고, 눈망울 똘망똘망해가지고. 그거는 맛있게 생겼네. 일로 오세요. 어디 도망가십니까? 아니, 곱게 잡혀라. 아, 이거 조금이라도 잡아먹기 힘드네. 고기 나이스. 꿀꺽. 아, 이것도 못 먹어? 야! 니가 뭔데 그걸 먹어? 오야, 오야. 도망치자. 이 늪지대에서 굉장히 빡세네. 거의 뭐 할로윈 챌린지 다시 하는 기분인데요? 누구로 잡아먹어? 아, 여기 있네, 제 먹잇감들. 좋은 말한테 잡히는 게 좋을 거야. 어? 너, 무는 거 없잖아. 좋아, 이 녀석 먹고 크도록 합시다. 초반에는 헤헤. 제가 오늘 여기서 늪지대에서 짱 먹어가지고 슈퍼 랩터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늪지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레벨업하는 게 좀 어렵다. 좀 죽어 죽어 임마. 죽어 죽어 죽어. 잡혀주세요. 너 내 고기가 되어라. 자, 도잉. 오케이. 야, 이게 얘는 패시 별로 안 좋네. 달리면서 물어야지 세는 타입이구나. 파워업해서 파워업 물어 제껴. 아이, 살짝 살짝씩 치면서 데미지 업. 물어 물어 제껴. 물어 물어 물어. 근데 속도가 안 날 때는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. 1데미지밖에 안 나와. 와, 자, 아로하 나왔다. 쟤한테 먹히면 안 되거든요. 딴 놈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얘 빨리 먹고 빠져야 돼요. 자, 다음은 개한테 도전해볼까요? 보니까 엄청 딱딱하던데. 뒷꽁무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뒷꽁무니 물어 제껴. 물어 물어. 빠져야겠다. 빠져 빠져. 놔줘 놔주세요. 나 와, 랩터 개빡세네 진짜. 여기가 맵이 되게 작구나. 늪 크기 한번 봅시다. 후후. 아, 아, 할로윈 맵이 이 늪지대를 개조해서 만든 거였네. 어쩐지 맵이 좀 작더라니. 어휴, 랩터들 시체 봐요. 우리 친구들 다 죽었어. 빨리 고기 좀 될래? 나 먹고 커야 되거든. 언제까지 이런 금붕어 같은 애들만 잡아먹고 커야 돼요. 예? 얘가 비보스보다 더 크기 힘든 것 같거든요. 레벨 낮을 때 먹을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. 아니, 야, 그거를 가로챈다고? 정신 차려라. 우와! 아이고, 놔주세요, 선생님! What the fuck? 이거 뭐 생긴 것만 징그럽지, 영양가는 한 개도 없네. 아, 좀 놔줘요, 나 좀. 오 마이 갓. 아유, 가여운 우리 친구들, 여기 비상식량이 되어 있구나. 와, 이거 시체가 몇 마리야? 안 돼, 우리 친구들아! 여기는 좀비 랩터의 대학살 현장입니다. 우리 친구들이 다 죽었어. 이래선 안 돼. 나라도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크자. 아우, 저 곰치 좀 너무 힘든데. 저 맥이야? 우와, 맥이 큰 거 보소. 저 녀석이 약간 이 늪지대 모사사우루스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.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.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. 여기서 중단의 빅이 있습니다. 좀비 랩터!
재즈 와!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! 빠밤! 순식간에 10레벨 진화! 야, 그래도 데미지가 1데미지밖에 안 나오네? 저 녀석들 노립니다. 우버. 좀 숫자가 많네요. 어! 어! 아! 가물치! 짜씨! 아,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벨이 올라도 체력이 21밖에 안 돼. 야, 물어 뜯는다! 역시 아무리 아루아나라고 해도 다물이는 장사가 없죠. 와. 하지만 또 다른 애가 참전. 여기 전쟁이다. 전쟁터다. 이거 아루아나 고기 분명히 많이 나와. 오케이. 어우야. 이거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돼. 아, 뺏겼다. 아, 저기 아루아나 전인가 보구나. 어, 고기 대량 고기 나이스. 아이, 저 돼지 녀석들 먹는 건 더럽게 빠르네. 선생님들, 저 먹고 좀 주세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오호, 또 파이크가 나와, 왜. 아니, 니네들이 그거 다 독식해버리면 나 뭐 먹고 자라라고. 아, 쟤네들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. 몇 마리야, 저거? 대충 세봐도 2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? 야, 쟤네들 싹 다 먹으면은 경험치 좀 짭짤할 텐데. 와, 맥이다, 맥이. 저거. 오! 저 맥이가 여기에서 메가로드급이에요, 거의.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좀 더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빌랩터 진화! 자, 20레벨. 자, 아로하나 덮칠게요, 바로. 파이크가 뒤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면서. 정신 팔렸을 때 나도 문다 임마. 오케이. 와 가자. 그렇지. 야 안 죽어? 아니 얘 진짜 너무 약하잖아요. 20레벨인데도 못 잡는다고? 좋아, 그러면 30레벨로 간다. 어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, 자식아. 자, 이제 괴물 물고기로 지나간 랩터예요. 라라라라라. 크기로는 거의 뭐 보스급인데 이거 상대가 들려나 모르겠네요. 오케이, 이제 조그만 애는 한 입에 코로록 해볼 수가 있고요. 가물치는 빡세거든요. 아로하나부터. 너 아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. 아우. 봐봐, 이제 등치 내가 더 커 임마. 오케이, 정신 못 차립니다. 드디어 아로하나 잡을 수 있는 겁니까? 야, 근데 이거 얘 먹는데도 한참 걸리네. 자, 좀비 랩터들 전부 다 모여. 나 누구한테 물린 거야? 파이크가 이렇게 세다고? 원샷에? 여러분들, 이 좀비 랩터 그냥 태생적으로 쓰레기 물고기입니다. 발전이 없어요. 어떻게 애가 50레벨 갑니다. 50레벨 정도면은 파이크도 먹을 수 있겠지. 오케이, 이 정도면 이제 포스는 거의 보스급이에요. 50레벨 파이크 일로 와! 와! 야, 50레벨 정도 되니까 이제 데미지가 좀 나오네. 32레벨. 으이씨, 까불고 있어. 와, 이거지. 진작에 이렇게 할걸. 좋아, 오늘 이 늪지대 좀비 랩터가 잡아먹는다. 우! 크기 봐봐. 어이, 맥이,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나? 파이널 으택! 100 데미지. 아, 못 물죠. 이제 50 데미지씩 들어가니까 맥이도 그냥 한입 컷입니다. 룰루루루루루. 야, 이게 마의 구간이 한 40레벨에서 50레벨 정도네. 좀비 랩터 한 50레벨 찍으면은 일장 먹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와, 근데 얘는 진짜 1렙부터 키우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네요. 좋아, 가물치 발견. 불스택 어택. 어택 임마. 아까 내가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? 어? 이게 늪지대가 맵이 작기 때문에 이거 덩치 커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. 일단 가볍게 100렙부터 시작합니다. 도도도도도도. 봐봐요, 벌써. 우와, 진짜 그냥 괴수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가보자. 랄랄. 이제 안 움직여진다, 워낙 커가지고. 자, 그럼 뛰쳐나가 봅시다. 계속 지나가는 거야. 야, 이거 화면 거꾸로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네. 와, 웰컴 투 헬게이트. 우와,
데미지 뭐야? 4만 데미지야? 냠냠 냠. 뭘 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뭘 자꾸 먹긴 먹네요. 난 좀비 랩터. 이미 맵 크기를 벗어난 좀비 랩터의 크기입니다. 한번 천렙까지 가봅시다. 갈 때까지 가보자. 와 여러분, 바다에서 요런 괴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. 제한 그 자체 아닙니까? 자, 천렙 달성! 두둥. 이제는 섬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크기가. 와웅! 와웅! 마지막 좀비 랩터의 피날레 가보도록 합시다. 잘 가라! 안녕! 말 그대로 고기 산이 돼버렸습니다. 짜짜짜짜따. 잠깐만, 저 고기 산 한번 보자. 얼마나 큽니다. 와, 이거 다시 좀비 랩터의 눈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크기네 진짜.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기 파티로구나. 오호.